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해마다 빈집이 급증하자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자체들이 직접 실태 조사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자체 대부분이 실태 조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북대 겸임 교수 김정모 법학 박사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마다 빈집이 늘고 또 이로 인한 범죄까지 잇따르자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요. 정작 지자체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만 빈집들이 17만 호가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는 107만 호 정도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2017년에는 20만 호 정도가 늘어서 3년 사이에 15.5%가 늘어서 127만 호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2만 9천여 9,600여 호에서 4만 4,100여 호로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빈집 문제가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에는 17만 호 정도가 됩니다. 대구 경북을 합치면. 특히 대구는 3년 전보다 빈집이 한두배 가까이 늘어서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구가 33% 정도 증가했고 경기도가 25.7% 정도로 증가 속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빈집이 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경북에서는 포항과 구미에 또 빈집이 많아서 빈집이 많은 기초단체 상위 10곳 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네. 해마다 빈집이 늘어나니까 또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정작 지자체들은 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는 8개 구군이 1년째 조사 계획을 좀 협의하고 있고 네. 경북은 계획조차 세운 것이 없을 정도인데요. 방치된 빈집이 골목골목 늘어가고 있지만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95% 정도가 빈집 실태 조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인데 이게 지난해 2월부터 국회에서 재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났지만 이게 대다수 지자체들이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집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실태 조사가 참 중요할 텐데 왜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건지 시간과 뭐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인 걸까요? 방치된 빈집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관리 소홀로 쓰레기 무단 투기 그리고 뭐 악취도 나고 미간도 네. 훼손되고 사회적으로 간접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성이 높아서 지난 2017년도에 빈집 실태를 조사하여서 정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서 제정해가지고 작년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81%를 차지하는 아까 백 기자님 말씀대로 185개 지자체가 조사 계획조차도 없고 네. 불과 31개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동두천 서울 경기도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2,800만을 들여서 3개월 만에 조사를 네. 마쳤고 통계청 조사 집계된 180호를 정비 대상 빈집으로 판정해 놓고 관련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4,500만을 들여서 5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어요. 결국에는 이 법까지 만들어졌고 또 여러 가지 시행령도 만들어졌는데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의지가 부족해서 지금 극소수의 지방자치단체만 된다는 것,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산 문제도 아니고 네. 법률 문제도 아니고 구청과 의지 지자체의 문제다. 단순히 의지, 행정력의 문제로 이렇게 빈집이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빈집 실태를 조사하는 건 지자체 장과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의지만 가지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죠. 이렇게 실태 조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틈을 타고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사례를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지난 2월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폐가에서 좀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화재가 나서 폐가에서 노숙하던 노숙자 3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또 인근으로 번져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뻔까지도 했는데요. 같은 달에는 공포 체험을 하던 인터넷 방송인이 광주의 한
폐요양원에서 그리고 4월에는 울산의 폐숙박업소에서 시신 한 구씩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모두 10여 년째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 빈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와 같이 빈집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건 사고에 따른 어떤 빈집의 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빈집법을 제정을 해서 네. 지난해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빈집의 현황을 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한 법인데요. 빈집법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계속되는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빈집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법률과 통계 자료에 따라서 빈집의 정의조차 달라서 현황 파악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2017년 기준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의 빈집이 약 127만 정도 되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추정치는 45만 가구 정도입니다.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국토정보공사는 1년 이상 전기상수도 사용이 없는 집을 기준으로 했고 통계청은 인구주택 총조사를 벌여가지고 사람이 방문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과 신축돼서 입주하지 않은 것을 빈집으로 센 건데요. 네. 또 빈집조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지자체별 개념 합의도 뭔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서울시 정책 아카이브가 지난해 발행한 세계화 도시 책자를 보면 건축물 미이용, 미거주 기간에 대해서 서울시는 6개월 이상 그리고 전북 익산시는 2년 이상을 기준으로 했고요. 또 광주나 부산 중구 같은 경우는 기간 없음으로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빈집의 기준조차 다르다. 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전국적으로 지금 빈집 증가 속도도 늘고 있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빈집 발생이 늘어나는 원인 뭐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빈집이 빠른 속도 늘어난 이유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이제 침체됐을 경우에 이렇게 나가고 세 번째로는 도시민들이 투자 투기 목적으로 빈집을 싼 값으로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난다고 봅니다.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럽의 같은 경우는 주거에 살면은 주로 적어도 수십 년간 한 도시에서 네. 한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몇 년 살다 이사 가야 되는 이런 주거 불안 또 생활의 불안 이런 사회적인 안정이 좀 약화된 원인이 포괄적으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빈집이 많은 경우에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되어 있는데 도심 외곽 지역이 주거 환경과 노년층의 사망 등의 이유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주거 환경이 좋은 도심 중앙으로 이주하는 반면에 네. 외곽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드물고 독거노인 등 노년층 사망이 이어질수록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도심 속의 빈집인데 네. 이런 빈집 비율이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토지 소유자가 무방비로 집을 방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납니다. 쓰레기 투기, 그다음에 화재, 범죄 이런 것이 나고 있는데 슬럼화 이렇게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도시가 문별로 외곽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다 보니까 또다시 또 헌집을 비우고 새 집을 네. 이사 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도시 정책, 주택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촌의 빈집은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네. 작년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시의 빈집을 정비하도록 마련되어 있는데 농촌의 빈집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의 빈집을 그대로 둔 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빈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네. 있으나 문제는 이 도시 속의 빈집. 우리가 대구 포항 구미가 지금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네. 있는 거죠. 장기간 이 빈집이 방치되면 이게 도시 쇠퇴와도 또 연관될 수 있을 텐데 빈집이 많은 지역에서 빈집이 더 많이 또 더 넓게 확산되는 걸 빈집 쇼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빈집 증가 추세에는 우리 지역 대구 경북의 빈집 관리책이 어느 지역보다도 또 시급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책자가 있는데 그 빈집의 예방과 관리 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걸 밝히기로 했어요. 빈집 관리
규제와 활용을 위한 권한과 또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적을 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빈집이 소유주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하도록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약하고 빈집 관리 및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 뭐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빈집을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명시하고 네. 있는 점도 또 문제로 좀 지적이 되기도 했어요.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구청장이 빈집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요. 네. 빈집 철거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지자체의 책임을 부과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도 좀 미흡하다. 뭐 이런 문제도 그게 있어요. 좀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것 개발이 같아요.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국토부는 빈집 출입에 따른 어떤 손실 보장과 보상과 철거 보상으로 한 푼도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사실상 빈집 소유주가 집을 관리하게 할 유인책이 좀 전무한 상황인데요. 그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지방 정부별로 빈집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부 지원과 금융 정보를 또 제공을 합니다. 또 소유주가 자발적인 빈집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건데요. 방치 기간이 2년이 지났음에도 소유주가 빈집 활용 의지가 없으면 정밀 조사를 거쳐서 네. 강제로 확보하는 공식적 강제력도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반해서 한국은 지원과 강제화를 위한 법적 수단이 많이 약하다. 뭐 이런 부족이 비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영국 사례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구 경북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뭐 빈집 실태 조사에 들어갔거나 활용하는 방안에 지금 골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우리가 잠깐 얘기 들어봤잖아요. 성북구의 사례 또 어디였죠? 경기도였나요? 동두천. 네, 예. 동두천이었네요. 다른 지역들 사례 좀 짚어보죠. 네, 또 충청도인 청주시, 그다음에 부산시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청주시의 같은 건 지난 2월달까지 1년 이상 무당 방치된 빈집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비 작업을 했는데 그 정비 내용이 뭐냐 하면은 빈집을 이제 철거하는데 1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네. 물론 그 세금 계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건물주가 빈집 철거 후에 그게 공용 주차장을 조성 3년간 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하겠다고 약속만 하면은 철거 비용을 전액 부산시 청주시에서 부담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빈집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빈집 재생 활성화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내용이 뭐냐면 빈집을 공동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빈집을 무료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수리 후 사용하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필요기업의 반값 기숙사로 제공하는 아이디어, 그 다음 빈집을 활용해서 식물원으로 조성 아이디어,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냈는데요. 네. 부산시는 이런 아이디어 공모에 제출된 내용을 부산시의 빈집 정비 계획에 적극 반영할 생각이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빈집을 단순히 뭐 철거 대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개발 자원으로 보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화적 재생 사업을 이제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놀리는 공간이잖아요, 빈집. 길을 지나다니면 참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놀리는 공간을 뭐 주차장이나 식물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에는 이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활용책을 청년들하고 협업해서 이 빈집 은행이라는 것도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천의 사례가 좀 재밌는데요.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활용책을 청년들과 함께 좀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인하대 등 지역 대학 세 곳에 몰려 있는 어떤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빈집 문제와 청년들의 거주 문제를 함께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인천시는 판단한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역 청년들이 주도하는 일종의 청년 기업 미추얼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주민센터 공간을 마을 공방 빈집은행으로 리모델링해서 내줬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빈집을 농장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요. 구는 빈집 한 채에 시범 농장을 만들어서 농법을 시험해 본 끝에 지난해 9월 빈집 반지하 20채에 버섯을 재배하는 스마트 도시농장을 꾸몄다고 합니다. 네.
농장을 갖출 갖골 도시농부로는 중장년층과 조기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16명이 선발됐는데 재취업에도 이게 또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들은 모두 사업자 론칭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버섯을 키우기 위한 영양원인 배지는 외부 농가와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농부 도시농부가 가꾼 표고버섯은 재배를 처음 시작한 지난해 9월 한 달간 무려 400kg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빈집 농장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사회 혁신 분야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인천의 미추홀구는 마을공방 빈집 운행을 거점으로 삼아서 버섯 농장을 비롯한 빈집 활용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빈집 운행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빈집 리모델링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21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청년들이 요즘 보면 정말 놀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방이자 농장을 만들어 놓고 생산적이고 참 건전한 활동을 하는 놀이 문화가 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경북도의회 김진욱 의원이요.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경북도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죠.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김 의원이 4월 말에 이 조례를 제안을 했는데 안전사고와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뭐 어떤 것이냐면은 빈집 철거 명령 시기 정비 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하도록 돼 있다. 보통 다른 지금 현재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뭐 몇 년씩 걸리는데 이걸 신속하게 지정을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 시급히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가지고 시군에서 조사한 각종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에 수많은 빈집들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구시도 이런 정비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이 제261회 정례에서 주거 환경 악화 요인이자 도시사회 문제되고 있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대구시에서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하거나 시행하고 네.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정책 의지와 행정력의 문제라는 거죠. 이 빈집이 문제가 되는 게 범죄나 화재에 노출되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빨리 막기 위해서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서 맞아요. 빈집은 앞으로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책이 꼭 필요하긴 한데요. 지금 지자체별로도 좀 대책에 이제 뒤늦게라도 좀 깨닫고 조례를 만들고 국가에서도 이제 법을 만들어서 네.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김정국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대전 중구의 사례가 있었는데, 중구는 2015년부터 도심 위관을 해치고 화재 위험이 높은 이른바 우범지대로 전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폐과와 공가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 쉼터와 공공용 주차장, 또 마을 텃밭 등으로 바꿔서 주민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소유주의 동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네. 그래서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빈집에 대해서 이걸 좀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해법을 찾아야겠다고 의지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소유주 소재를 파악하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또 이런 사업을 좀 더 살펴보면 또 범죄 예방과 도시 미관을 또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네. 주민 편익도 좀 증진되고 또 기대했던 효과를 넘어서 마을의 어떤 또 하나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주민의 어떤 책임 의식도 높아지고 또 풀뿌리 민주 주주의 이런 또 발전할 수 있는 주민 자치가 발전 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공동체도 좀 강화되는 더 많은 효과를 또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대전 중구의 사례처럼 빈집을 좀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더 늦기 전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빈집의 어떤 증가 추세를 좀 살펴보고 어떤 심각성을 인식해서 이를 해결하기 네. 위한 노력을 하루빨리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이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또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지자체 무관심으로 지금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이 빈집들이 범죄 장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